세븐나이츠 키우기 업데이트 상세한 데가 떴습니다. 3월 21일 업데이트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신규 콘텐츠 추가, 신규 영웅 2종이 추가됩니다. 부사왕, 카일, 숨은 강자들, 뮬란인데, 와, 카일 바로 보죠. 오, 자, 일단 근거리형이고요. 가까운 대상 우선 공격, 일반 공격은 275%. 와, 기네요. 치명타 공격은 발동 시 최대 3연격까지 이어지고, 각각의 공격은 대상에게 325% 피해를 입히고, 공격 성공 시 2초 동안 복수의 사슬 디버프 부여. 또한 3연격 발동에 성공하며 추가로 소금 쌍무가 발동. 복수의 사슬은 치명타 확률 저항 24% 감소. 소금 쌍무는 4m 범위 325% 입히고, 성공 시 1호 효과 제거. 2초 동안 기절. 액티브 스킬 사슬의 무덤, 자신에게 16초 동안 은신 버프를 부여하고,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대상에게 접근해서 공격 2500% 피해, 공격 성공 시 20초 동안 밤의 추적자 버프를 획득, 또한 피격 대상에게 6초 동안 속박 디버프를 부여. 은신 안 보이는 거고, 밤의 추적자는 치명타 24%, 공속 24% 증가. 야, 일단 개수가 상당해 보이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뮬란. 뮬란은 근거리형이고, 가까운 대상 우선 공격, 일반 공격 시 225%, 치명타 시 대상에게 10회에 걸쳐 225%, 공격 성공 시 2초 동안 약점 공격 확률 버프를 획득하고, 근거리형을 공격할 때 최종 피해량 50% 증가. 액티브 스킬, 대상 주변 4m 범위 3초 동안 30회에 걸쳐 600% 피해, 근거리형을 공격할 때 스킬 최종 피해량이 50% 증가. 야, 이거 뭐죠? 30회에 걸쳐 600? 기존과는 좀 다른 유형의 캐릭터죠. 자, 신규 코스튬 2종 추가. 카일, 나락의 파멸자. 근본이죠. 뮬란, 낙원의 나비. 나오자마자 두 개 나오고. 신규 레전드 코스튬 추가. 혁명의 레전드 코스튬이 추가. 요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길드 시스템 추가. 채팅, 길드 보스전, 신선전, 요리 지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데, 일정량의 루비를 소모해서 길드를 생성할 수 있고, 길드원의 프로필을 눌러 스테이지 정보와 결투장 랭킹 및 덱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길드원끼리 결투장 편성 덱을 사용해서 친선전을 진행할 수 있고, 게임 내에서 매일 한 개의 요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길드원끼리 요리 지원. 길드는 동시에 최대 10개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신청 내용이 사라지고, 한 개의 길드당 30명까지 가입이 가능. 매일 1회 출석하기 버튼을 통해서 1일 보상 획득이 가능하고, 가입 당일은 출석이 불가능. 길드장은 한 명의 부길드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길드장 위임 버튼을 눌러 지정되어 있는 부길마에게 길드장을 위임할 수 있고, 길드장과 부길마는 길드 프로필 수정 및 가입 승인이 가능. 길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길드 상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 길드 경험치가 축적되면 길드 레벨업 할 수 있고, 출석, 길드 보스전을 통해 길드 경험치를 획득 가능. 길드원이 획득한 길드 경험치는 길드 레벨에 반영이 되고, 길드 레벨에 따라 길드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해금. 자, 이제 완벽한 길드 시스템이 나왔죠. 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길드 보스전 추가, 길드 협동 컨텐츠 보스전이 추가. 일원들은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며, 3개의 10인 팀을 구성하여 총 3회 보스전 전투를 진행. 보스에게 입힌 누적 피해량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피해량에 따라 보스의 능력치가 상승. 길드 누적 점수에 따라 랭킹이 산정되고, 시즌 종료 시 랭킹에 따라 보상을 수령. 시즌 보상 따로 있고, 길드 보스전 전투 보상과 별개로 길드 보스전을 1회라도 진행하였다며 길드 랭킹 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길드 보스전을 통해 길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길드 포인트는 길드 상점에서 물품으로 구매. 입장권은 9시에 충전. 길드 보스전 정상 기간에 입장이 불가능하고, 시즌 종료 시 누적 점수 및 랭킹이 초기화.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정상 기간은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인 것 같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되고, 일단 첫 번째 보스는 우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투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스킵도 가능하고. 아, 이거 덱짜기 조금 빡세겠는데. 영웅 배경 이야기 추가. 영웅의 배경, 성격, 목적 등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영웅 배경 이야기. 이야기 활성 시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테라 매거진 출시. 패스 상품 테라 매거진이 출시. 관련 상품들은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역시 유료 상품이 딱 봐도 좋아 보이긴 하죠. 신화의 선물 시스템 추가. 영웅의 잔여 카드를 증가시켜 일반적인 방법으로 승급이 어려운 영웅들의 성장을 돕는 신화의 선물. 신화의 선물은 1회 사용 시 해당 영웅의 잔여 카드가 1개 증가. 일부 레전드 영웅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제외 영웅은 피나의 선물 팝업에서 확인할 수 있고, 테라 매거진의 메인 보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똑같네, 세나원이랑 이거까지. 자, 그리고 신규 스테이지랑 가이드 게스트 추가 역시나 나옵니다. 암흑의 무덤 어려움 12001에서 12800까지 추가.
그리고 영향력 최대 단계 73단계까지 확장, A의 우편 배달 스테이지 구간 추가, 항목 특정 단계 도달 시 알림 텍스트 추가, 특정 항목 단계 클리어 및 테두리 획득 시 일반 채팅, 그룹 채팅, 길드 채팅에 활성화 되도록, 그 다음에 기존 컨텐츠 개선 및 변경, 레전드 카레론 밸런스 조정, 일반 공격 175%로 오르고 치명타도 오르네요 275, 명직은 그대로인데 침묵 걸린 대상 공격할 때 50% 최종 피해량이 증가, 액티브 스킬에 아군에게 모든 디버프를 해제하고 개수도 많이 오르고 마비 디버프는 그대로, 그 다음 오르카도 밸런스 조정되네요. 일반 공격 175%, 치명타 개수는 그대로인데 기존의 출혈도 그대로인데 동상에 걸린 대상 공격할 때 최종 피해량 증가, 액티브 스킬 개수가 좀 많이 오르네요. 오, 일부 서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오류 수정 사항, 여러가지 시스템 개선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버그 수정들 여부 좀 많네요. 근데 무탑이랑 골드 던전을 안 늘려주네요. 여기 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일단 모드가 기대한 카일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스테이지에서 효과적인 디버프는 딱히 안 보이거든요. 와, 근데 세기는 진짜 셀 것 같긴 하네요. 율란도 길드 보스전 때문에 와 이것도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업데이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고요. 끝나는 대로 이제 생방송 켜서 제 거랑 여러분들 계정 대리뽑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릭터 관련해서 뽑아야 되는지 몇 선까지 찍어야 되는지는 추후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